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게 바로 도료역 10번 출구입니다. 대구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여기 도료 내거리가 가장 중심에 찍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이 도료 내거리 주변으로는 엄청난 개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바로 정면에 보이는 도료역 자이, 자이에서 북쪽 방면으로 올라가면 서구 쪽으로 연결되는데 이쪽으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각종 호재가 또 있는 곳이 또 이 도류동, 감삼동 아니겠습니까? 대구 시청 호재가 있는데 사실 그거야 지금 어떻게 진행되려면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이런 호재들이 많이, 지에 어떤 개발 행위가 많이 일어날 곳이다 라고 보시면 여기는 또 투자로서도 괜찮은 위치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수익형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또 새가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이런 상업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 건물에서 서쪽 방면으로 광장코와 두류 젊음의 거리가 위치해 있고요. 건물에서 남쪽 방면으로는 야외음악당이 위치해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동네이고 젊은 층들의 유입을 계속해서 당겨내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임대업 하기에는 두말할 것 없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주인 세대 내가 거주를 하셔야 된다 하셔도 입지가 이만큼 좋기 때문에 뭐 새 놓고 내가 편하게 살고 아니면 살면서 운동하고 운동 다니기 좋은 그런 매물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매물은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도로변 있죠. 앞쪽에 요 건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집이에요. 대로변에서, 그리고 대로변이 일반 대로변이 아니죠. 대구 중심도로 달구벌 대로에서 다섯 번째 위치한 집. 위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바로 정면에 좌측에 보이는 저 건물인데요. 우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쪽에 골목길 라인들은 전부 다 4m 골목입니다. 4m 골목 매매 거래된 내역 보시면 평당 1600에서 2000만원 가까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건물은 이 라인에서 바로 이 6m 물고 있는 이 건물인데요. 6m만 물고 있지 않아요. 또 남쪽에도 도로를 물고 있는 코너 건물입니다. 앞쪽에 골목길 4m 등을 비교했을 때 물론 임대 수요자라든지 거주 환경은 비슷하지만 도로 여건이 다르지만 땅 가격은 오늘 매물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건물 바로 남쪽에, 남쪽에 보시면 여기 또 초등학교이거든요. 이 신흥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참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 한 가지 더 하자면 여기가 또 상업지역이에요. 나는 이 건물이 좀 구축 건물이라서 좀 새 걸로, 나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좀 짓고 싶다 하시면 지금 현재 이게 4층 건물이거든요. 여기 일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이도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물을 더 높게 지으면 앞쪽에 앞산 전망도 시원하게 전망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물인데요. 일단 이 건물 현재 구성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1층 주차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이쪽으로도 4대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 좌측에서도 주차 4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주차장 7도 말끔히 한번 하셨고요. 건물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저것 손을 보시면서 여기 보신 보온재 다 막으셨습니다. 옛날 구축 건물들은 여기 배관이 이렇게 노출되거든요. 그러면 이 노출에 좀 취약한 부위들은 누수가, 추울 때는 얼어붙어서 누수가 생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렇게 신경을 좀 쓰고 계시는 그런 건물인 것 같고요. 건물 내부 들어가 볼게요. 건물은 전체적으로 1층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 있는 구조입니다. 2층하고 3층하고 4층은 다가구주택으로 다양한 임대 배열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원룸, 투룸, 쓰리룸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2층은 원룸 3개, 투룸 2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층하고 3층 배열 같습니다. 같지만 여기는 또 투룸을 좀 더 거실을 좀 줄이고 방을 하나 또 만들었는 쓰리룸 구조도 하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기는 전부 다 월세를 받고 있어요. 주인분은 이 건물을 운영하실 때 나는 대출 말고 그냥 월세 좀 나오는 목적으로 운영을 할 거다 라고 계획을 하셔서 현재는 제가 월세로만 받고 계시고 건물에 대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건물 여기 제일 4층인데요. 4층에는 여기 투룸 한 가구하고 주인 세대 있는 구조인데 주인 세대도 지금 거주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여분은 옥상도 이렇게
칠을 해두셨어요. 관리가 참 잘 되어 있는 고층 건물이고요. 위치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저 정면에 크레인 보이시죠? 저기가 평리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청구광장. 이것도 개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지금은 재건축 다시 좀 묻어진 상태이고요. 건물 뒤편에는 삼정 그린코아 그리고 빌리브 파크뷰 보이는 위치이고요. 건물 뒤편에는 바로 야외 음악당이 연결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현재 1랜드에서 건물 남쪽 방면으로죠. 1랜드가 남쪽 방면인데 저기 또 호텔을 짓는다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이 동네는 정말 좀 레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동네 분위기는 더욱 밝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물 내용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원룸 6개, 투룸 4개, 3룸 하나 주인세대 총 12가구입니다. 대지는 241제곱미터, 건물은 499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72.9평, 건물 151평입니다. 건축년도 03년 9월 29일날 준공이라는 건물이고요. 주차 8대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매매가 12억에 나와있고요. 대출은 이제 없습니다. 임대보증금 7,100만원, 현재 인수가 11억 2,900만원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59만원, 현재 수익률은 3.8% 나오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조건을 어떤 건물보다, 이 인근에 있는 어떤 뇌물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직접 현장을 와보시면 현장감이 더욱 만족스러울 내용의 건물입니다. 내가 직접 살기에도, 보시고 짓기에도, 리모델링 하기에도 괜찮은 조건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좀 더 유리하게 안고 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절충은 잘 봐드릴 자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